롤로롤로롤로 제제제제제 롤로제 롤로제 로제 신라면 쌍쌍. 우선 베이컨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없으면 소세지나 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늘을 잘라줄 건데요, 마늘의 끝부분을 잘라주시고 편마늘로 예쁘게 썰어서 굽기 좋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마늘도 마찬가지로 실썰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컨, 양파, 마늘 이렇게 준비됐네요. 요리를 해볼까요? 요리 스타트!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굽다가 살짝 나온 기름에 마늘을 같이 구워주세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주고 솜이 죽을 때까지 구워줍니다. 로제 신라면 쌍쌍! 어느 정도 구워지면 우유를 부어주세요. 저는 두 개를 끓일 거라 우유 1000ml 정도 넣었는데, 1인분에 맞춰 아래 하단 설명란에 요리하는 방법 넣어둘게요.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짓하지 마세요. 딴짓하다가 금방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안 돼! 찍는데 괜찮아? 어차피 떨어지는 거 다 찍혔는데 뭐. 물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은 뭐 라면 끓인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다치즈 한 장을 올려주면 꾸덕꾸덕 꾹꾸덕 롤로롤롤로 로제 신라면 완성입니다. 조금 늦게 할 것 같아서 김치보다는 와이프가 정성으로 직접 담근 수제 피클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시청해주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내일 쉬니까. 맛이 어떨까? 맛있다. 좋은 밥 파스타. 그거보다 난 이게 더 나. 고추장도 맛있어. 덜 느끼해. 맛있어. 네더탈. 네더탈. 짠. 아 좋다. 피클. 반찌만 반찌 맛있어. 느끼한 걸 못 드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저 느끼한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느끼하진 않아요. 고추향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피클. 신라면 로제 파스타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